096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가 2007년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할 SK와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분할 신설법인인 동사를 인적 분할함으로써 설립됨. 2009년 10월 윤활유 사업 부문을,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 사업 부문을 각각 물적 분할하였음. 사명을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9월 말에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FCCL 사업을 넥스플렉스에 매각 완료함. 기업 개요 대시 2007년 9SK 주 가 투자 사업 부문 등을 영위할 SK 주와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제품 등의 생산, 판매 부문 등을 영위할 동사로 인적 분할하여 설립됨. 대시 이후 2009년 10월 윤활유 사업과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SK 루브리컨츠, SK 에너지, SK종합화학을 설립, 중간지주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대시 석유개발사업과 배터리 및 소재사업, 사업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회사를 통해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활유사업을 영위 중으로 2021년 10월 배터리와 E&P 사업 분할하였음. 재무 대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석유 사업 및 화학 사업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배터리 사업의 성장, 윤활유, 석유 개발 부문의 매출에 증가한 바 전년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 대시 원재료인 원유 및 납사, 양극재 가격 상승에도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화학 제품의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이 우려되나 전기차 산업 성장 및 가동률 개선에 따른 배터리 공급 확대, 경쟁사의 정기 보수 예정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27일 기준 장마감,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15조 4,6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9,246만 5,500여 순내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퍼은 24.34배이고 추정 퍼은 1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7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9,9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874원이고 추정 EPS는 9,83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235,3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45,93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203억 원, 17,417억 원, 39,17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467억 원, 4,885억 원, 18,952억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9번지 21%이고 유보율은 4,220.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